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, 우리? 안 그래도 찾아가려고 했는데 잘 됐다. 왜요? 왜 나를 너 따위가 찾아와요? 오작교 돼주신다고 하셨잖아요. 최진호 씨하고 잘해보라고. 만두찜 며느리 말고 천년제약 며느리 만들어주시겠다고. 그댁 며느리 되고 싶어요. 오작교 놔주심 사뿐히 걸어갈게요. 그댁으로. 주문은 내가 했으니까 가지고 오는 거 정도는 하세요. 뭐라고? 야, 독고용기!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어디서 감히... 네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, 어? 나올 뻔했죠. 칼을 맞았거든요, 집 앞에서. 태어난 지가 며칠 안 돼서 상당히 결리네요, 수술 부위가. 뭐라고? 칼을 맞죠? 나랑 시위하던 문태준 씨 아시죠? 병원으로 돌아가다가 뺑소니했지. 입원해 있어서 몰랐는데 그새 돌아가셨더라고요. 나도 죽을 뻔했고.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. 참 도해강 씨 유골함이 비어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럼 시신도 없이 가짜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를 한 거예요? 가짜 납골당까지 만들어가면서? 도대체 왜요? 아, 죄송해요. 남의 집 일에 벨 계속 울리는데요, 최진리 씨.